결혼 생각 없음을 밝히고 연애 시작했으나 2년간 만나면서 마음이 깊어졌고 남자친구 나이가 저보다 6살 많은 34살이라 그런지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는 결혼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하고 만나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남자친구 어머님을 뵙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결혼하고 싶은 여자로 소개했다고 하길래 좀 어려운 자리가 되겠거니 예상은 했어요. 카페에선 분위기가 괜찮았고 어머님이 저랑 친해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식사 자리에서는 저에게 말씀을 편하게 하셨어요. 반말도 기분 나쁜 반말이 있고 아닌 반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님은 전자셨어요. 넌 뭘 그런 옷을 입고 나왔어? 처음 만난다고 신경 썼나 봐. 멀리 있는 음식을 가리키며 그것 좀 줘봐. 고급 한식당으로 예약했는데 제가 예약한 거 아시면서 음식 맛이 뭐 그냥 동네 고깃집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젓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가서 물 좀 더 달라고 해. 등등 그러던 중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이혼 가정이면 아무래도 선입견 가지고 보게 되잖아. 그런데 난 그런 거 없다. 난 고지식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시부모한테 엄청 잘해야겠지. 그치? 얘 아빠도 이혼 가정이란 말에 싫어했는데 내가 부모 말고 며느리 될 사람 댐댐이만 보자고 했어. 너 정말 우리한테 잘해야 해. 잘해야 한다는 걸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방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대뜸 무슨 짓이냐고 호통부터 치셨어요. 좀 흥분한 상태로 말한 거라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머님, 먼저 첫 만남에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랑 결혼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의 부모님이고 우더른이라서 존경하고 잘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혼가정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이혼은 제 잘못이 아닌데 그 이후로 제가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면 그건 저를 혼자 키워주신 제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일 같아서 저는 오빠랑 결혼 못합니다.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선입견 있는 거 저도 알고 차라리 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머님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어머님이 제 말을 끊으면서 너 이혼 가정 자녀라 자격지심 있니? 너는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다른 집이었으면 겸상도 못했다. 요즘 애들 무섭다 무서워. 라고 말씀하셨고 남자친구도 저한테 왜 그러냐고 우리 엄마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말이 한번 나오니까 멈추는 게 안 되더군요. 엄마 생각나서 울컥해서 더 다다다다 할 말 다 뱉어낸 것도 있어요. 그렇게 도망치듯이 제 할 말 다 쏟아내고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쫓아나와서 너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엿먹이는 거야? 어? 하네요. 오빠네 어머니가 무례하게 해서 나온 거라고 하니까 그게 왜 무례한 거냐입니다. 이혼가정 자녀라고 손가락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하며 저를 거절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 말대로 자격지심 있어서 괜히 큰소리 치는 거 아니냐입니다. 연락처를 차단했더니 남친네 누나폰으로 만나서 얘기하자는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차단시켰어요. 아마 운전이 정리하려면 한번 만나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만나면 저도 좋은 소리 안 나갈 것 같아서 할 말이나 생각 정리를 하고 만날 생각입니다. 이혼가정 자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거 알고 선입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싫어하고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합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속상해서 엉엉 울지언정 헤어지고 깔끔하게 잊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혼가정 자녀를 특별히 받아주니 고마운 줄 알고 잘해야 한다는 식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